아까 우리 그 선생님 코치님께서 말씀하신 모디슈머, 네. 모디슈머에 대한 뜻을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확한 뜻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. 모디 앞에 모디파이라는 뜻이고, 그럼 네. 수정을 다는 거거든요. 슈머가 이제 컨슈머에서 따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섞어 먹는 거예요. 한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. 짬파구리 나온 적이 있었죠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. 옛날 또 있었을 것 같아. 뭔가 모디슈머라는 음식이 옛날 버전으로 좀 있지 않았을까? 이게 뭐 섞어 먹는 음식이요? 그렇죠. 춘향전 아세요? 춘향전? 어 알죠. 네. 춘향이가 이도령을 유혹할 때 준 술이 있어요. 뭐예요? 뭐예요? 아 떡이지? 뭐지? 궁금해. 이게 뭐라고 하냐면 자중홍이라고 하는 건데. 자중홍? 네. 어려운 건 아니고. 뭐지? 막걸리 있죠. 비율 좀 알려주세요. 네. 막걸리에다가 증류주 소주예 소주. 붉은 빛 나는 소주를 홍주. 그렇죠. 섞어서 마시면 혼돈주. 정말 약간 주. 그냥 약간 진짜 훅가겠네요. 네. 맞아.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. 비방하고 싶었다. 한잔 다 드시지요. 폭탄 누가 진짜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. 그렇죠. 제일 좋은 거 배워가. 아 근데 말씀하시는데 평소에 네, 술을 좀 자주 즐겨 드시나요? 어때요? 아이돌 분들은 안 드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. 왜 아이돌을 먹으면 안 되죠? 아니, 아 물론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. 몸매 관리도 하고 뭐 스케줄도 많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. 저 어제도 먹고 갔는데. 제가 어제도? 제가 주인 씨 처음 본 곳이 네. 술집이었어요. 아, 진짜 주량이 뭐 되게 괜찮으세요? 아니 그냥 맥주를 그냥 집에서 혼술 네 혼술로 근데 이게 씻고 나서 맞아 좀 자기 전에 자꾸 네. 먹고 자게 돼요. 우리 일 끝나고 들어왔을 때 고단할 때 샤워 딱 하고 나서 한 입 딱 따자마자 한 입 와 그게 이렇게 꿀이에요. 꿀 큰 걸로 한 500 네 500으로 한 6개는 먹는 것 같아요. 오 세다. 많이 드실 때는 얼마까지 뭐 몇까지 드셔보셨어요 한 번에? 사실 그게 많이 먹으면 이제 기억이 안 나잖아요. 그렇지. 이게 정답이네. 술을 안 해 먹어요. 많이 먹었을 때는. 네. 자 어쨌든 네. 저희 오늘 준비한 수업이 모두 마쳤어요. 근데 네. 코치님들이 아, 이 정도면 되겠지 좀 너무 안주한 거 생각했습니다. 아, 좋았어요 진짜로. 아니 너무 그래서, 지식들이 풍부했어요. 그러니까 네. 저희도 놀랐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먹방을 하니까. 아니, 이 어떤 분야를 건드릴 거. 아니 우리 이거 끝나고 간장이 더 혼날 것 같아. 네. 네. 아니 열차하면 나중에 저희 시즌2 똑똑이 지금 코치님으로도 담아줄 것 같아요. 음식에 관련해서는 아 위험 어떠세요? 코치뿐만 아니라 MC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찌됐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갑자기 마무리